할렐루야.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입장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5년 순복음 세계 선교회를 설립해 현재 67개국 67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64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5중 복음과 3중 축복,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AI 인공지능의 등장과 가상세계의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디지털 세계 확산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은 전 세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힘써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과 지진, 타종고의 핍박과 전염병, 인본주의가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교분과위원회 장로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교분과위원회는 우리 교회의 선교정책 및 선교활동의 감독 또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분과위원장 성태환 장로를 중심으로 16명의 장로들과 7개 지선교회 장로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교분과위원회 장로님들의 입장을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결실로 5대양 6대주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순복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복음 북미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북미총회는 총회장 안현 선교사를 중심으로 321명의 선교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북미총회는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거리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운동을 근간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넓은 영토와 막강한 부를 축적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만연한 인본주의와 영적 타락, 마약 중독과 동성애의 확산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북미총회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 북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무장하며 온전한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하고자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총회는 미래 선교를 위해 더욱 애쓰고 있는데요. 영어권 사역을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영어권 목회자를 양성해 한인 2세와 3세, 더 나아가 북미 캐나다 지역에 사는 타 문화권에게도 다가가는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고령화에 따라 북미총회 교회들은 시니어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 방향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미총회 모든 회원은 성령으로 하나 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차세대 일꾼을 세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들은 매년 총회로 모여 성령 충만의 영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사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쓰고 계신 귀한 선교사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복음 1번 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1번 총회는 시각기 시계사바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111명의 목회자들이 일본과 동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경제로는 성진국이지만 전 국민 중 기독교인이 아직 1%도 미치지 못하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속적인 선교사 파송을 통해 일본 거주 교민들을 복음화하고 신학교를 설립해 일본인 사역자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해 일본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삿포로 신학교를 통해 현지 사역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 땅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타국에서 선교사에게 힘쓰며 애쓰시다가 역사적인 오늘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맞아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고국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얻고 쉼을 얻으며 더욱 성령으로 재충만함을 받아 선교지로 돌아가실 때는 더욱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 순복음 1번 총회는 북미 총회 다음으로 102명의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우리 1번 총회 선교사님들 환영하는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순복음 유럽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식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유럽총회는 총회장 김용복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총 28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과거 유럽은 종교개혁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슬람의 유입과 인본주의의 물결로 인해 영적으로는 많이 피폐해져 있는데요. 이 같은 유럽 대륙의 영적 회복을 위해 순복음의 선교사님들께서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성도님들의 중보와 기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순복음 유럽총회 입장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뒤를 이어서 순복음 오세아니아 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오세아니아 총회는 총회장 김지연 선교사님을 선두로 호주, 뉴질랜드, 피지, 솔로몬 군도 등에서 총 51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세아니아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대륙인데요. 순복음 오세아니아 총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까지 직접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하여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뜨겁게 오세아니아 총회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예, 이어서 순복음 소련 CIS 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소련 CIS 총회는 총회장 오수환 선교사를 선두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총 8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소련 총회는 잇따른 전쟁과 테러의 위험,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려운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영상으로 신학교를 세우며 많은 현지인 제자들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 곳곳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현지 성도님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조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복음 대만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대만총회는 총회장 서상진 선교사를 선두로 총 13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상과 사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더욱 뜨겁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뜨겁게 대만총회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복음 중남미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중남미 총회는 총회장 진상훈 선교사를 선두로 총 20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기상이변과 남미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농촌의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원주민 인디언 부족을 위해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중남미 총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써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 선교사님들 입장하고 계신데요.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는 총회장 정병성 선교사를 선두로 총 20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는 기근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곳에 복음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제자들의 교회가 더욱 뿌리내려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남아시아 순복음 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순복음 총회는 총회장 조계원 선교사를 선두로 선교 제한국가 8개국에서 총 21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순복음 총회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등 대부분 선교 제한 국가의 영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곤 하는데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힘써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더욱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 순복음 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복음 총회는 총회장 김병천 선교사를 선두로 총 37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복음 총회는 국가 대부분이 불교와 이슬람, 사회주의 등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복음의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중보와 기도, 뜨거운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동남아 순복음 총회는 M국, V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이국, 싱가포르 등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순복음 A총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순복음 A총회는 총회장 곽이삭 선교사를 선두로 4개 지방회를 구성해 총 37명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A국에서는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선교사들의 추방률이 최근 들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집회 금지, 예배당 폐쇄와 철거 등을 앞세워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선교사님들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개 해외총회 선교사님들이 모두 입장하셨습니다.
입장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입장하신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회대를 맞아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레이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제50회 순복음 선교대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영훈 당회장님께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께 레위를 전달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대회 선교위원장 성태환 장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66년 전에 다섯 명으로 시작한 초라한 교회를 이와 같이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막교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로 기던 정규 목사님에게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니며 선교단 꿈을 허락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를 삼아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선교사를 삼사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역시 환영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영호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맡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으러 몇 프로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 주수의 주인권은 주님으로부터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 종이라고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더 사람 우리 이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선교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일꾼들 아버지 한 번 한 번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여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장 5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와든 제목으로 오늘 선교대의 말씀을 전하고 일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렸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 온 국민이 절망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됐는데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만 해도 뭐 힘들어갖고 난리인데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온 백성이 절망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주민꾼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선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난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만 가면 다 머리 숙여 경외를 표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희들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본인은 의로운 줄 알고 본인은 부족한 것이 없는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허물투성의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삶 속에는 교만과 탐욕과 자기 삶 속에는 모든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구약시대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 제사장 가운데 밑에는 방울이 달려있었습니다. 방울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울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났는데 방울소리가 안 나가면 안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밧줄로 죽은 사람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지은 인간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라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1903년, 1907년 일어나는데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분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을 때 온 선교사가 통회자복하고 온 원산 감리교회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듣고 통회자복하고 온 원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온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어지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모든 앞 사람 앞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밤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은 회개운동, 기도운동, 새벽기도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막 가슴이 떨리고 뛰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는데 1년, 2년, 3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감격이 슬슬 사라져버리고 찬송을 드려도 한번 울라고 하면 몸부림쳐야 되고 몸부림쳐도 눈물도 안 나고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저편 와서 눈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주님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우리의 오염된 피를 예수의 피로 수혈해 주고자 흘리신 피다. 이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고 거듭나게 되며 새로워지게 된다.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능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먼저 통과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저는 1964년 4월 달에 처음 순복음교회 주석을 했는데 모든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은 보혈 찬송밖에 없었습니다.
불렀다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는 어린 마음에 왜 자꾸 피를 자꾸 노래를 하는지 피밖에 없다고 그러고 전 예수의 피를 잘 몰랐으니까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의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넘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송은 보혈 찬송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보혈 찬송을 부르고 또 불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장 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하였더니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한다면 지단 숯불로 입에 대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유다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나의 음성을 저들에게 전하러 갈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250만 다문화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면 그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돼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들 위해서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3만 5천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면 나중에 3만 5천 선교사가 돼서 북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여기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면 이 시간 구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요 가는 선교사인데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예수인은 예수인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나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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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 40년 전에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화요일 날 도착을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부터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눈이 깜빡깜빡하고 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